안녕하십니까. 국립공원공단 탐방정책부장 박영준입니다. 국립공원 해맞이 해넘이 명소 10곳 선정 보도자료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2019년 한 해를 정리하고 경자년 새해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 해넘이 주요 명소 10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국립공원 해맞이 해넘이 장소 10곳은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산과 해변으로 새해 소망과 다짐을 더욱 특별히 만들어줄 장소입니다. 주요 해맞이 명소로는 지리산 천왕봉과 발해봉, 설악산 대청봉, 북한산 대군대, 태백산 함백산 등 총 5곳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은 지리 10경 중 제1경으로 능선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의 장엄미와 웅장함이 압도적입니다. 천왕봉으로 향하는 산행이 어렵고 부담스럽다면 초보자들도 힘들이지 않고 2시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지리산 발해봉 눈꽃 해맞이를 추천합니다. 설악산 대청봉은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해와 수목화 같은 하체 능선 산줄기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북한산은 유일하게 수도권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우뚝 솟은 인수봉과 어우러지는 대군대 해맞이는 남다른 풍광을 자랑하며 태백산, 흥백산은 눈부신 눈꽃과 함께하는 일출이 즐거움을 더해줄 것입니다. 주요 해넘이 명소로는 태안해안 꽃지 해변, 한례해상 다라공원과 초양도, 변산반도 채석강, 적벽강, 다도의 정돌이 두개 등 총 5곳입니다. 명승 제69호 할미에 사람이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태안해안 꽃지 해변의 일몰과 변산반도 채석강, 적벽강 노을은 강화도, 성모도와 함께 서해안 3대 낙조로 손꼽히며 한례해상 다라공원은 남해안 최고의 일몰을 예상할 수 있는 곳으로 전망대에 올라서면 한려수도 작은 다이섬 사이로 지는 일몰이 장관을 이룹니다. 다도의 정돌이 구개 등에서는 갯돌이 만들어내는 음악 소리와 함께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단에서는 새해 해맞이를 위해 찾아주신 탐방객을 위해서 전국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핫팩과 차 나눔 행사를 정상에서는 탐방 안내 등 안전 비상근무 등 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탐방은 전문가도 긴 준비 시간과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며 준비가 부족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출 전 산행을 위한 랜턴과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보,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이젠, 비상시를 위한 행동식 등 겨울 산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며 자신의 체력을 고려한 코스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지리산 설악산과 같이 험준하고 난이도 높은 산행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피소를 예약하여 미리 해맞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사고 없는 해맞이 해넘이 탐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각 명소별 탐방 코스와 일출 일몰 시간 등은 첨부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최고의 명소에서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경자는 새해 좋은 기운을 받아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